친구들 안녕.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. 시편 1편 2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.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. 시편 1편 2절 말씀. 아멘.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항상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래.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꼭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. 내일 또 만나. 안녕.